두 사건 A, B에 대해서 A 여지 파괴 확률이 4분의 3이니까 P, A의 확률은 이제 4분의 1이 되죠. P, B의 확률은 8분의 3. P, B바 A는 PA분의 P, B교집합 A죠. PA가 4분의 1이니까 4분의 1 곱해버리면 P, A교집합 B. 교집합의 확률은 요게 4분의 1 곱해서 약분 하면 6분의 1이 되죠. 6분의 1. 이제 물어본 거는 합집합. 합집합은 A 더하기 B 빼기 A 교집합 B로 해야겠죠. PA 확률은 4분의 1, PB 확률은 8분의 3, 마이너스 6분의 1이 됩니다. 통분하면, 24로 통분하면 24분의 6 더하기 3 곱했기 때문에 9, 마이너스 4가 되죠. 24분의 15 빼기 4, 11. 24분의 11,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주사위를 3번 던질 때, 1번 던지면 6개가 나오기 때문에, 3번 던지면 6 곱하기 6 곱하기 6, 216가지가 나오겠죠. 이때 나온 눈의 최댓값이 5일 확률. 최댓값이 5는 5가 한번 나올 수도 있고 두번 나올 수도 있고 세번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한번 5가 나온 거죠. 그럼 6은 나와서 안 되기 때문에 1부터 5까지 나올 수가 있어서 5 곱하기 5인데 5가 반드시 나와야죠. 그러니까 1, 2, 3, 4만 나와서는 안 되죠. 그래서 1부터 4까지 나오는 경우는 4 곱하기 4를 빼야 됩니다. 이렇게 뺐을 때 5가 적어도 한 번은 나오는 거죠. 자, 5 곱하기 5 곱하기 5, 125. 4 곱하기 4 곱하기 4, 64. 216분의 61이 되겠죠. 3번입니다. 갑을 두 사람이 흰공색에 검공5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한 번에 한 개씩 번갈아가며 꺼내서 먼저 흰 공이 나온 사람이 이기는 것으로 하였다. 갑이 먼저 공을 꺼낼 때 을이 이길 확률은? 갑이 공을 먼저 꺼내는데 흰 공을 꺼내면 안 되기 때문에 처음에 갑이 검은 공을 꺼냅니다. 두 번째 을이 흰 공을 꺼내면 을이 이기겠죠? 그 다음, 처음에 검정 꺼내고 두 번째도 검정, 세 번째도 검정, 네 번째 흰 공을 꺼내면 갑을, 을이 이기겠죠? 또, 검공이 다섯 개나 있기 때문에, 검정. 검정이 다섯 번 연속 나오고, 그 다음, 을의 차례에 흰 공이 나오면, 을이 이깁니다. 자, 그럼 처음에 검정이 나올 확률은 8분의 5 곱하기 7분의, 이번에 흰 공이 나야 되니까 7분의 3. 검정 8분의 5, 다시 검정 7분의 4, 다시 검정 6분의 3, 이번에 흰색 5분의 3이 되죠. 자, 검정 8분의 5, 7분의 4, 6분의 3, 5분의 2, 4분의 1 되고, 이제 남은 공은 다 흰공이죠. 3분의 3. 그래서 이세 개를 모두 더해주면 되죠. 자, 8, 7에 56분의 15. 자, 5 약분되고, 3 약분되고, 다시 2 약분되면 8, 7에 56분의 6이 되죠. 5, 4, 3, 5, 4, 3, 2, 3, 6, 8, 7에 56분의 1이 됩니다. 다 더하면 15 더하기 6, 21, 22, 56분의 22. 2로 약분하면 28분의 11. 정답은 4번이 되겠죠. 비가 오는 날 어떤 식당에 들른 5명의 손님이 각자의 우산을 우산꽂이에 꽂고 가게에 들어갔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다섯 개 우산이 같은 모양의 우산이었다. 다섯 사람이 식당에서 나올 때 무심결에 우산을 뽑아간다면 한 사람만 원래 자신이 가져온 우산을 가져가고 나머지 다른 사람의 우산을 가져갈 확률은 P분의 Q이다. 이때 P 더하기 Q의 값은? 자, 그러면 A, B, C, D가 있는데 사람을 대문자로 대문자 A, B, C, D 우산 소문자로 A, B, C, D 그럼 다섯 명 중에서 자기 우산을 잘 챙겨가는 한 사람은 다섯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A가 A 걸잘 가져갔다면 이제 B, C, D는 다른 사람 우산을 가져가야겠죠. 그래서 B는 B를 가져가면 안 되기 때문에 C나 D나 E를 가져가야 됩니다. 그럼 C는 이제 B나 D나 E 걸 가져가야겠죠. C, D 남는 거는 B, B에서 E, B가 돼야겠죠. CD 남는 거는 B, B도 EB가 돼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우산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C는 이제 BD 남았는데 D 밑에 D가 못 오니까 BD. D 옆에는 C가 못 오죠? 그래서 B랑 E가 올수 있습니다. BD 그럼 CE가 남았고 EC가 돼야 되고 D는 이제 BC 남았는데 BC는 바뀌어도 되죠. E 그다음에 C가 못 오기 때문에 BD, EB, 그럼 CD, CD는 CD가 와야 되고, ED는 BC, CB가 와야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9가지가 있습니다. 그 5개 곱하기 9까지 45가지가 되고, 전체는 500이었겠죠. 500, 120분의 45. 5로 약분하면 24분의 9, 3으로 약분하면 8분의 3. 3 더하기 8, 10이 되겠죠. 이 문제에서 자기 우산을 자기가 안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4개가 남았는데 이 4개가 서로 다르게 되는 거. 이거는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보면 9가지라는 걸알수 있고, 여기선 우산이었지만 우산이 아니라 뭐 숫자일 수도 있고, 1, 2, 3, 4 밑에 1, 2, 3, 4못 온다는 거. 또는 책가방이나 뭐 다른 게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는데 항상 9가지가 나온다. 그 다섯 명이 됐을 때는 가지치기 해보면 알겠지만 이제 44가지가 됩니다. 이 경우의 수를 좀 기억해 두면 매번 가지치기 하는 번거로움을 좀 줄일 수 있겠죠. 어느 회사에서 생산된 코로나 자가 진단 키트는 코로나에 걸린 사람을 양성으로 판정한 확률이 0.9. 코로나에 걸린 사람, 걸렸죠? 거의 걸린 사람을 양성으로 판단할 확률이 0.9. 음성으로 잘못 판단할 경우가 0.05란 얘기죠. 정상인을 양성으로 오판할 확률이 0.01. 그럼 안 걸렸으니까 안 걸렸다고 나와야 되는데 걸렸다고 잘못 나오는 게 0.01. 근데 안 걸렸다고 정확하게 나오는 거는 0.99가 되겠죠. 코로나에 걸린 학생이 10%고 걸리지 않은 학생이 90%인 어느 고등학교에서 임신하면 선택하여서 검사했더니 이 학생이 양성 판정이 나왔을 때 양성 판정 나온 게 이제 분모가 돼야겠죠? 그러면 코로나에 걸린 학생이 0.1. 코로나에 걸린 학생이 걸렸다고 나올 확률이 0.9 더하기 걸리지 않은 학생이 0.9. 0.9인데 걸리지 않았는데 잘못 날 확률 0.01. 그러면은 양성이 나왔다는 얘기죠. 이때 실제로 코로나에 걸린 학생은 이 학생이었죠. 0.1 곱하기 0.9. 분모 분자에 소수점 너무 많으니까 소수점 3개 없애기 위해서 1000을 곱하면, 1000 곱하면 95. 더하기 1000 곱하면 9. 분의 95. 104분의 95가 되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두지파에 대해서 X, 1, 2, 3에서 자, Y, 1, 2, 3, 4로 가는 함수에 대해서 F1보다 F2가 크고
F2보다 F3이 크거나 같다. 동호가 있는데 여기 동호가 없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전부 동호가 있는 거에서 1, 2가 같은 거. 그러니까 1, 2가 같은 거는 1, 2의 동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경우에서 동호 있는 걸 빼면 동호 빠진 게 남겠죠. 동호가 있는 걸 세보면 증가함수인데 동호가 있기 때문에 중복 조합으로 5H3. OH3이 되고. 빼기. 이건 같은 거기 때문에 두 개만 고르면 되죠. 하나, 두 개를 중복 조합. 등호 있으니까 중복 조합으로 고르면 OH2가 됩니다. 자, OH3은 8, 7, 7C3이 되고. 마이너스 OH2는 7, 6, 6C2가 되죠. 자, 7C3은 7 곱하기 6 곱하기 5를 3 곱하기 2 곱하기로 나눠서 7, 5, 35. 마이너스 6C는 6 곱하기 5를 2로 나눠서 15. 그러면은 이제 20까지가 되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표본 공간 S는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고, A는 소수. 소수는 2, 3, 5, 7. 자, B는 6의 약수. 6의 약수는 1, 2, 3, 6. 두 사건 A 합집합 B. A와 B를 합치면 1, 2, 3, 5, 6, 7이 되겠죠. 6개. 이때 C의 여집합과 서로 배반. 그럼 배반 사건이 된다는 거는 교집합이 없다는 얘기죠. C의 여집합과 교집합이 없으려면은 이 C의 여집합이 뭐가 돼야 되냐면 4, 8, 90이 돼야죠. 그럼 C의 여집합이 4, 8, 90이 돼도 되고 10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죠. 4, 8, 9만 있어도 배반 사건 되는 겁니다. 4가 없어도 되고 8, 9만 있어도 배반 사건 되는 거 맞죠? 그래서 C에는 4, 8, 9, 16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죠. 반대로 1, 2, 3, 5, 6, 7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만약 여기 1이 없었다면은 여집합에서 1이 나오게 되고 1이 나오게 되면은 겹치는 게 있어서 배반 사건이 안 되죠. 그러니까 1, 2, 3, 5, 6, 7은 반드시 있고 이네 개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2의 4제곱. 16가지가 돼야 됩니다. 정답은 3번이겠죠. 3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모든 순서상의 개수를 fn이라고 할때 다음의 값은 자, 시그마가 나왔는데 3부터 대입하죠. 그래서 f3 더하기 f4 더하기 f5 해서 f10까지 f3부터 f3은 3을 대입해야죠. 그래서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3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자연수 x, y, z이기 때문에 1, 1, 2를 빼야겠죠. 1, 1을 빼고 나면 3h0. 3h0은 2c0. 그래서 한 가지가 됩니다. 자, f4. f4는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이제 4보다 작거나 같아야겠죠. 그럼 4보다 작거나 같다는 3이 되든지 4가 돼야 됩니다. 이 값이 3 또는 4. 근데 x, y, z이 자연수였기 때문에 1, 1, 1 빼고 나면은 0이거나 1이 돼야죠. 그럼 3h0 더하기 3h1이 됩니다. 그럼 3h0은 2c0 더하기 3h1은 3c1이 되죠. 근데 2c0은 1이기 때문에 3c0으로 바꿀 수가 있고 3c0 더하기 3c1은 4c1이 되죠. F5는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5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자연수였기 때문에 3 또는 4 또는 5가 돼야 되고 자연수이기 때문에 좀 3을 빼서 0 또는 1 또는 2가 돼야 되고 3h0 더하기 3h1 더하기
3H2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EC0 더하기 31 더하기 이제 4C2가 되죠. 근데 EC0은 1이기 때문에 3C0으로 바꿀 수가 있고, C0 더하기 31은 4C1, C1 더하기 4C2는 이제 5C2가 되죠. 그럼 F4가 4C1이고 F5가 5C2. 그럼 얘가 1인데 1이 아니라 3C0으로 쓸 수가 있죠. 3C0. 그 3일 때 3C0, 4일 때 4C1, 5일 때 5C2 해서 계속해서 10 가지고 하는 건데, 규칙에 의해서 F4일 때 4C1, F5일 때 5C2. 그럼 F10일 때는 10C7이 되겠죠. 앞에 숫자 그대로 따라오고 뒤 숫자는 3이 적으니까 5가 오고 3이 적고 10이 오고 3이 적고, 다시 이 숫자들 더하는데 3C0, 3C0은 1이기 때문에 4C0으로 바꿀 수가 있고, 4C0 더하기 4C1은 더해서 5C1, OC1 더하기 OC2는 더해서 6C2. 그래서 앞에 숫자 커지고 뒤 숫자 그대로가 오죠. 그래서 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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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했을 때 11C7이 되겠죠. 규칙에 의해서. 그럼 11C7은 11C4랑 같고, 11C4는 11, 10, 9, 8을 4, 3, 1로 나눈 거죠. 4, 2, 8 약분되고 3 약분되면 33 곱하기 10, 330까지. 정답은 5번 330까지가 됩니다. 소수형 1번. 집합 A가 있다. A에서 임의로 하나의 자연수를 택할 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적어도 하나의 정수해를 가질 확률을 구하라. 적어도 하나의 정수해. 자, 인수분해 해보면 이제 5X, 3X가 되고 뒤에는 이제 마이너스 N, 마이너스 N이 되죠. 그럼 X는 5분의 N이든지 아니면은 이제 3분의 N이 됩니다. 근데 적어도 하나의 정수해를 가져고 했으니까 N은 5의 배수 또는 3의 배수가 돼야죠. 5의 배수 또는 4의 배수가 되면 정수가 됩니다. 1부터 100까지 해서 5의 배수는 20개가 있고, 4의 배수는 33개가 있고, 겹치는 15의 배수, 15의 배수는 6개가 있죠. 그래서 53개 빼기 6은 47개. 전체 개수는 100개. 그래서 100분의 47이 확률이 되겠죠. 소수형 2번. 다음의 전개식에서 x제곱분의 1의 개수가 x제곱 개수의 4배일 때, 그럼 x제곱분의 1은 뒤에 거를 2번 더 뽑아야죠. 그러니까 4번 6번 뽑아야죠. 4번 6번 하면은 x제곱분의 1 나옵니다. 그러니까 4번 뽑아야 되기 때문에 10C4 앞에 거 4번, 뒤에 거의 6번. 이 값은 x제곱 개수의 4배. 여기다 4를 곱해야겠죠? 4를 곱하고 x제곱이 나오려면 앞에 거를 2번 더 뽑아야 됩니다. 그럼 2번 더 뽑으려면 6번, 4번. 10C6, 2x 6번, x분의 a 4번. 이렇게. 10C6은 10C4랑 같으니까 없애고, 계수만 비교하니까 x 없애고 2의 4제곱 16 곱하기 a의 6제곱이 4 곱하기 2의 6제곱 4의 3제곱 64 곱하기 a의 4제곱 16 약분하면 16이 되고 a 4제곱 약분하면 a제곱이 돼서 a제곱이 16, a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양수 a니까 이제 a는 4가 돼야겠죠. 주머니에 12개의 구슬이 있고, 주머니에는 흰 구슬과 검은 구슬만 있다. 임의로 두 개의 구슬을 동시에 꺼낼 때, 꺼낸 두 구슬의 색이 서로 같은 사건을 A, A가 같은 거, 색이 다른 거는 B. 이때 흰 구슬의 개수, 그럼 흰 구슬의 개수를
X라고 놓는다면 검은 구슬의 개수는 12-X가 되겠죠. 자, 그러면 다른 경우는 전체 12C 분모는 12C분의 다른 거기 때문에 한 개씩 꺼낸 거. 한 개씩 꺼낸 거는 XC1 곱하기 12-XC1. 이 값은 같은 거 꺼내는 거. CBC2분의 XC 더하기 12-XC. 이 값이 33분의 2를 더한 값이랑 같아야겠죠. 자, 분모부터 CBC2는 12 곱하기 11을 2로 나눠서 66이 돼야 됩니다. 66. 66, 66. 66을 곱하면 분모 없어질 거고, 분모 없어질 테고, 요건 이제 4가 되겠죠. 자, XC1은 X죠. X. 12 빼기 XC1도 12 빼기 X. 그 다음 XC2는 X 곱하기 X 마이너스 1 나누기 2 더하기 12 빼기 X는 12 빼기 X, 11 빼기 X 나누기 2 더하기 4. 다시 분모가 있기 때문에 1을 곱하면 12X니까 24X 마이너스 2X 제곱은 2 곱해서 전개 X 제곱 마이너스 X 전개 X 제곱 마이너스 23X 더하기 12 곱하기 11 132 2 곱해서 8 X 제곱 X 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이 양하면 4X 제곱 마이너스 24X 마이너스 48X 더하기 140 4로 나눠주면 X제곱 12X 더하기 4로 나누면 35가 되죠. 인수분해 X-5X-7 그럼 X는 5 또는 7이겠죠. 그럼 흰 구슬의 개수가 5개 이하이기 때문에 7은 될 수 없고 5가 돼야 됩니다.